저는 황해철이라는 역할인데요. 그 평소에는 그 뭐 가벼운 농담도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다가 전투에 들어가면은 이제 항일대도록 꺼내서 가차 없이 돼버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원래는 독립자금을 그 운반하는 일이었었는데 그러다가 정말로 제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장아를 만나서 같이 봉오동전투에 합류하게 된 그런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서는 그렇게 합류하게 되시고 또 이 봉오동전투에 처음 이제 합류하게 된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원신영 감독님과는 동갑내기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영화 전부터 그럼 친분이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알고 지낸 지는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꼭 같이 한번 작품하자 아니면은 꼭 언제 한번 산에 가자 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진짜 원 없이 산에 갔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두 분이 막역한 사이여서 가능한 걸까요? 캐스팅 미팅을 보통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카페나. 근데 이번에 짬뽕집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짬뽕집에서 캐스팅 미팅을 하셨는데 원신영 감독님께서 당시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짬뽕을 드셨던 유해진 씨를 보고 참전을 앞둔 군인 같았다. 감독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진짜 마치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 마치 그 시나리오가 아니라 입대영장 건넨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미 캐릭터에 몰입이 됐다라는 건데 유해진 씨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작품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늘 매 작품마다 남다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짬뽕을 드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이셨습니까? 하시기로 하셨는데 이미. 아 근데 그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요. 네. 근데 뭐 짬뽕이 참 맛있다 그런 생각. 전혀 감독님과는 다른 생각이네요. 아 그때 이제 뭐 한참 뭐 진지하게 감독님하고 그 작품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 이미 뭐 촬영을 다 하셨고 그 기억은 좀 흐릿할 수 있지만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감히 내가 이거를 접근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그런 고민도 많았고요. 예예. 예. 그리고 또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런 고민이 켜켜이 쌓여서 또 봉오동 전투에 유해진 씨의 캐릭터가 또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류준열 씨는 전 출연자 중에 제일 먼저 출연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장아, 대체 어떤 캐릭터길래 그렇게 빨리 하신다 그러셨는지. 아 제가 첫 번째예요? 네. 아 그래요? 처음 듣습니다. 네. 장아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이장아. 네. 아 장아는 이제 총을 굉장히 잘 쏘는 소총에 굉장히 능하고 또 그 동네에서 제일 발이 빠른 독립군 분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투와 조국을 위해서라든지 목숨도 아깝지 않게 또 이렇게 산을 뛰어다니고 또 그 앞서 3.1운동 때 그 친누이가 이제 3.1운동을 하면서 투옥되는 어떤 그런 사건까지 겪으면서 더욱더 이렇게 못 받쳐서 투쟁하는 데 앞만 보고 달리는 정말 그런 인물을 맡았습니다. 네. 우리 그 원신영 감독님께서 류준열 씨를 보고 독립군 같은 게 아니라 독립군 그 자체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류준열과 이장아는 200%의 싱크로율이었다 라고 극찬을 하셨는데 감독님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을 찾아보면 똑같이 생긴 독립군들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많고요. 네, 굉장히 그 정말 네, 사진에서 걸어나온 듯한 그런 네, 굉장히 멋진 이미지였었고요. 그리고 그 이장아 캐릭터가 무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늑대 우두머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나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막부터 싸우는 이제 그런 동물인데요. 늑대 우두머리가. 근데 그런 이제 이장아 그 유준열 배우를 가까이서 보면 어떤 그런 외적인 이미지보다 되게 속깊은 내면이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좀 그 캐릭터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장아 캐릭터 막 그려지거든요. 류준열 씨는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궁금해요. 뭐 아까 앞서서 내 시나리오 누가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그러면서 간단하게 말은 이제 간단하게 이걸 하겠다고 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네, 임하게 됐고요.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실존 인물을 또 캐릭터화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좀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때 독립군들의 생활이나 마음가짐이나 또 실제로 이 전투가 또 국내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또 해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또 벌어진 전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자기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닌 또 다른 나라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그런 그 사건 자체가 참 뭉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어서 네, 정말 네, 꼭 참여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막 느껴져요. 자, 엄청난 열정. 조우진 씨, 마병구 어떤 인물입니까? 마병구는 해철의 오른팔이고요. 해든 선배님이 맡으신 해철의 오른팔이고 마적 출신이고 해철이란 인물만이 품고 있는 어떤 의협심, 정의감 그리고 열정 같은 것들에 매료되어서 함께 독립군에 합류하게 된 그런 인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병구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냉정과 열정 사이의 어떤 인물이 아닐까. 이 두 인물이 품고 있는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키워드를 그렇게 짚었는데 그 사이에서 좀 작품 내에서든 밖에서든 안팎으로 좀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삼박자가 딱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냉정과 열정 그리고 그 사이 중심을 함께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원진영 감독님께서 조우진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봐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연주를 하는 것 같았다. 감독님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연주를 하는 것 같았다. 아, 이 조우진 배우가 연기한 병구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표현하기 힘든 캐릭터예요. 예. 그러니까 해철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이기도 하면서 독립군 짬밥상 예, 그 독립군 부하들 중에 마청으로서도 대들기도 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하면서 예, 동생인 장아는 또 동생처럼 알뜰살뜰 챙기기도 하고 또 해철과 장아 사이에 중심을 또 잡아주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일본군들을 그 봉어동으로 유인하면서 독립군으로서 역할도 다 해야 하고 상당히 표현하기 힘든 캐릭터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 사이를 오가면서 예, 재즈 연주가 악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사이를 녹아들어서 악보 없이 정말 재즈 연주하듯이 이렇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자유롭게 오가면서. 자유롭게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예, 완벽한 연주가 펼쳐진 거죠. 하모니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열정과 끈기가 있었기에 국진남들로 거듭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 뜨거웠던 현장이 너무나 궁금해졌어요.